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파스타 짜놈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거실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쏟아져 있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베란다 저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파리들을 다 오므려가지고 일단 거실로 옮긴 다음에 교정을 한번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에는 이 베란다에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파스타처럼 잎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을 좀 못 다녀가지고 아, 저 파스타처럼을 이제 이렇게 거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엄청 멋있어요. 사실은 지금 교정을 싹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일단 거실로 들어온 다음에 얘가 여태까지는 저 베란다 선반에 걸쳐 있어가지고 잘 버텼었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완전 꼬꾸라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m짜리 지지대를 두 개를 세웠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세운 다음에 이제 원예용 찍찍이를 이용해서 계속 교정을 해주면서 일단 이 큰 줄기, 얘가 원래는 옆으로 좀 얘처럼 옆으로 기는 이런 줄기를 가진 식물인데 얘는 이상하게 위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원래 이쪽으로 조금 처졌던 거를 이 고추 지지대에 이렇게 딱 결박을 시켜놓고요. 이 나머지 잎자루들도 다 좀 이파리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다 앞쪽으로 쓰러지던 거를 조금씩 조금씩 세워줬어요. 그 작업은 이렇게 원예용 빵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이파리들이 제자리들을 못 잡았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얘는 저 베란다 이쪽에 있었는데 식물등 쪽으로 이파리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쪽에서 이제 식물등 빛도 비춰주고 베란다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가 딱 얘한테 맞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소파가 저기까지 있었는데 이 애를 위해서 소파를 이쪽으로 치워줬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이파리도 화엽이 많이 안 지고 얘는 근데 이동하다 이렇게 조금 찢어졌어요. 요거 말고는 큰 상처 없이 엄청나게 예쁜 모습으로 무사히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 잎들도 이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작네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파리들이 이렇게 다 막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목소리가 울리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도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잎 뒷면에 여기 깍지벌레 한 마리 보이고요. 응애는 이제 다 잡았는데 여기 줄기 곳곳에 그 깍지벌레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통기가 조금 불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짧게 이 파스타 짜놈 거실 입성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또 멋지게 크면은 여러분들께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